소식. 그날 저녁 엄마의 집에 갔다. 아버지가 돌아가셨대.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평생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기다린 엄마였다. 못 들은 건가?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. 아버지가 돌아가셨어. 그뿐이었다. 오후 내내 내가 그랬듯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았다. 며칠 뒤 집에 가보니 수척해진 엄마가 눈에 들어왔다. 아버지를 향한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. 엄마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. 차창으로 스며드는 볕이 눈부셨다. 시간이 쉬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이 초조했다. 늦든 빠르든 우리는 언젠가 고아가 된다. 내 머리 위를 받치고 있던 커다란 우산이 순식간에 거두어지고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비와 눈을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것. 그것이 부모를 잃는 경험이 아닐까. 같은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엄마는 푸른 잎이 낙엽으로 탈바꿈하듯 본연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. 엄마에게 카메라를 갖다 대었다. 첫 번째 셔터를 눌렀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비로소 엄마가 절실해졌다. 그때부터 엄마를 찾아가 곁에 앉아서 엄마를 지켜보았다. 곧 사라질지도 모를 나의 엄마. 붙잡아 두고 싶었다. 이른이 다 된 딸이 기록한 93세 어머니.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절박한 기록일 것이다. 아유,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예. 아, 이걸 뭐 정말 변함이 없어요. 요새도 그 작업할 때 그 빨간 등 켜고 합니까? 예, 예전 방식하고 똑같습니다. 하나도 바뀌지 않고. 그럼 바뀔 수가 없겠죠, 그죠? 네. 뭐 이걸 사진집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산문집이라고 해야 될지. 네. 하긴 잘 봤어요. 네. 재밌게. 네, 이분의 감성이 사진하고 글하고 잘 녹아있는 그런 에세이인 것 같아요. 여기 이쪽은 이제 얼마 전에 그 타계하신 저희 아버님 사진이고요. 아, 아버님이세요? 네. 어, 아버님 저 웃음이요.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신데 그날따라 잘 웃으시더라고요.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죠? 네. 세상에. KBS